CPU는 컴퓨터에 내입니다. 연산을 처리하죠. GPU는 CPU가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역시 연산을 처리해요. CPU가 복잡하고 중요한 연산에 집중하면 GPU는 쉽지만 많은 연산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CPU는요, 뛰어난 유연성과 대응력 덕분에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GPU가 컴퓨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특히 GPU는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컴퓨팅이 CPU와 GPU를 기반으로 한 PC 또는 서버라는 지난 10년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는 새로운 범주의 강력한 프로세서가 함께 구성되어 있죠.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DPU입니다. DPU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DPU가 데이터 중심 가속 컴퓨팅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CPU는 범용 컴퓨팅, GPU는 가속 컴퓨팅을 위한 것이었다면 데이터 센터에서의 DPU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이터 처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CPU와 GP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칩이 등장하죠. DPU는 다른 시스템 온 칩 구성 요소와 밀접하게 결합됩니다. 고성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파싱 및 처리하고 데이터를 CPU와 GPU에 효율적으로 전송합니다. 파싱은 컴퓨터에서 컴파일러 혹은 번역기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한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엔진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보안, 통신, 스토리지 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오프로드 및 향상합니다. 쉽게 말하면 D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처리한 뒤 CPU와 GPU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산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CPU와 GPU는 본인의 강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를 필두로 여러 반도체 기업이 이 DPU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GTC 2020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DPU 로드맵 3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 계획은 현재까지 잘 실행되고 있죠. 엔비디아는 GTC 2021에서 차세대 DPU인 블루피드 3를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DPU 대신 IPU라는 명칭을 씁니다. 2021년 귀도 아펜젤러 인텔 데이터 플랫폼 그룹 CTO는 IPU는 새로운 기술 범주에 속하는 클라우드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며 오늘날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의 절대 강자로 약 9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U와의 시너지가 막강할 수 있습니다. AMD는 2022년 4월 4일 펜산도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펜산도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패킷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으로 엔비디아와 인텔의 DPU와 경쟁하는 제품을 개발, 연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AMD는 2022년 FGPA의 절대 강자 자일링스의 인수도 완료했는데요. 이 기업 역시 DPU 경쟁력 강화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퀄컴 등 여러 편미스가 DPU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GPU가 그러했듯 DPU도 빠른 속도로 확고한 포지셔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도체 기업 중 누군가는 이 DPU 시장에서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30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와 데이터 시장이 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죠. 이 두 분야 모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칩인 DPU의 시장도 동반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겁니다. CPU와 GPU로 급성장한 AMD와 엔비디아처럼 DPU는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치고 나가는 엔비디아, 서버 시장의 레거시 강자 인텔, 그리고 CPU와 GPU 모두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AMD까지 DPU 시장 내 경쟁은 앞으로 몇 년간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